다른 사진을 몇 평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이 사진을 몇 평 할 거예요. 자, 지난번 찍지만은 컨트롤 A, 컨트롤 C, 컨트롤 T 보정기로 맞춰가지고 저기 빠른 선택 기구로 하얀 부분만 잡으세요. 어차피 지금 하얀 부분만 지금 몇 평을 할 거니까 하얀 부분만 다 잡으시면 그러시고 여기서 선택이 같아가지고 선택이 같아가지고 지금 확대를 조금만 확대를 하자고 이펙트만요. 그 다음에 컨트롤 J 그래서 소시점에 가셔가지고 필터에 소시점 한 번에 몇 개 잡으세요. 그냥 잘못 잡으시면 이걸 늘리시면 돼요. 늘리시면 되니까 뭐 문제는 안 돼요. 여기서 컨트롤 P 이걸 이동하셔가지고 컨트롤 T 확인 마스크 종류 해서 어둡게 하기 여기 잠깐 눈 끄시고 레이어 바꾸시고 다시 하얀 점만 잡으세요. 아까와도 동일하게 선택에 수정 확대 2픽셀 여기서 컨트롤 Shift I 반전이냐 다시 위에 레이어를 가셔가지고 마스킹에 대해서 여기서 브러시 도구를 가서 브러시 잡으시고 화면 바탕을 여기서 그리고 과감하게 그냥 바꿔주세요. 과감하게 컨트롤 D 완성됐습니다.